저는 32쪽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이 이런 NSS 또는 여기에 이제 준하는 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NDS도 있고, 또 NMS도 있고, QDR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가 차원의 이런 보고서를 낼 때에 어떤 일정한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들여다보면은 좀더 이해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 틀에 대한 걸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본 틀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일종의 그 서계, 영어로는 hierarchy라고 그러는데 우선순위에 사닥다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4개의 서계가 있는데 맨 꼭대기에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밑에 국가목표가 나오고 국가목표 밑에 국력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정책과 전략이 나온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기본 틀입니다. 이걸 국가도 하나의 생명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유기체인 인간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욕구, 필요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이 국가이익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밑에 국가목표는 그러한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이제 국가 목표로 나타나는 거고, 그세 번째 서계의 국력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외교도 있고 경제도 있고 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국력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정책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는 그 방법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오고 이번 NSS는 또 특징적으로 이 전체를 이 국가 이익의 4개의 기둥, 이게 축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만 필라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떠받치는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SS의 원본 문서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그 제목 위에 그리스 시대 신전에 이렇게 떠받치는 그 기둥 4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소위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성 또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둥을 아까 이제 뭐네 가지 제가 일일이 설명은 다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자기의 국민 국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은 늘 여기에 뭐를 넣느냐 하면은 삶의 방식, 국민들의 삶의 방식, way of life.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뒤에 이제 33쪽에 제가 NSS에 반영된 트럼프의 철학이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국부들 또는 파운딩 파더스들이 어떤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느냐 하면은 미국은 일종의 선언된 운명을 타고난 국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왔던 이 사람들이 미국 땅에 발을 붙여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땅이구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 또 포함한 여러 가지 자유 인권, 민주 이런 숭고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나아가서 여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숭고한 가치를
전 세계 만방에 확산시켜야 될 어떤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기독교 원리주의 좀 강하게 나가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면면하게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철학과 세계관이 반영된 겁니다. 또 한때 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문제를 앞세워서 압박을 가하고 미군 철수까지도 감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로 끝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단순히 그냥 인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그 독재를 써서 인권을 탄압을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미국의 가치, 소위 미국인들의 way of life를 기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첫 번째의 그 기둥인 그 국토와 국민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국가 이익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얘기인데, 결국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힘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확산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틀은 현실주의죠. 현실주의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principled realism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principled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현실주의가 표방하는 국제정치의 어떤 개념은 사실은 세력균형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변하지 않는 개념인데, 이런 세력균형을 하되 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이 트럼프는 박스 아메리카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용어를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패권,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끌고 가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 지금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의지로서 이 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제 튀어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요소, 그걸 이제 위협으로 여기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위협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핵전력을, 운반수단을 포함한 겁니다. 강화하고 있다. 이걸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그런데 미국은 불행하게도 미국의 핵전력, 소위 그 삼각 핵전력이라고 하는 그 트리에드가 30년 이상 낡았다. 이걸 이제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바꾸겠다. 그런데 아까 이상현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소위 그 사용 가능한 저준이 저강도 핵무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B-61 계열에 지금 이제 12번까지 나왔는데, 그 부품이 대략 한 6,500개 정도 되는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으면은 아마 그 폭발력이 0.1톤 정도까지 내려갈 거로 보는데, 그런 0.1톤, 0.3톤 가지고도 이 초정밀 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 하면은 100m 떨어진 데 앉아있는 파리에 눈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폭발력이 낮아도 그 파괴력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나오는 그 블라디노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34쪽에 지역 안보 차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이상현 박사께서 인도태평양 얘기는 했기 때문에 요와 연관해서 제가 추가를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라고 하는 그 그물망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이제 견제한다고 보면은 여기서 한국의 입지가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할 이 여지가 과연 얼마 정도 있겠는가? 오히려 현 정부가 동참이 아니라 오히려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소위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이게 뭐 콩글리시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떤 글을 쓰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1906년에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을 했던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책 제목이 The Passing of Korea입니다. 그러니까 1906년 그 무렵에 이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소 전쟁에서 필리핀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프라 가츠라 테프트 가츠라 그 밀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미 벌써 우리가 패싱 오브 코리아를 한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그물망 구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걸 저는 지금 걱정을 하고 그 뒤에 부분은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